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.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의 자본금을 조금 넣고 법인을 세운 다음에 법인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 가수금이 발생하죠. 이 가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법인이 우선 소액 출자를 합니다.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일종의 꼬아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금액을 맞춰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인데요. 이 가수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뭐 차입금이 되겠죠. 장기 차입금, 뭐 기간에 따라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류하면 될 텐데 출자자나 대표이사한테로부터 받으면 가수금이라고 칭합니다. 부채인 것은 똑같죠. 그래서 부채로 분류하지만 금융기관과 좀 구분해서 가수금이라고 칭할 뿐입니다. 그러면 이 가수금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것도 일종의 꼬아온 돈이기 때문에 법인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이 이익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이 25%입니다. 지방세까지 하면 27.5%가 되겠죠. 그리고 이 소득을 받은 분들은 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. 일상적인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과잉의 이자 지급은 송금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. 송금 불산입 되는데 이 고율이라는 것은 보통은 당좌 대출 이자율을 많이 쓰는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신고하는 게 있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해서 그것보다 5% 이상 차이가 나는 이자율로 지급을 하면 5%포인트가 아니라 5% 이상 차이 나는 이자로 지급하면 고율의 이자라고 보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자를 하나도 지급 안 했다. 대표고 주주기 때문에 이자를 하나도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법인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비용이 없어짐으로써 이익이 늘어나는 쪽으로 됐고 개인 대표이사나 주주에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 처리를 안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보통은 이자를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발생된 가수금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상환에 의한 방법과 출자 전환. 상환은 뭐 간단합니다. 예를 들면 법인이 그 해당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오겠죠.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가수금을 상환하면 됩니다. 부동산을 뭐 처분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갚을 만한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가수금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처분도 하지 않고 돈도 안 생기고 하는데 계속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한다면 출자 전환의 방식이 있습니다. 주주로부터 받은 이 가수금, 법인으로 들어온 이 돈을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출자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. 가수금도 돈을 받은, 법인이 받은 돈이고 출자로도 돈을 받는다면 어쨌든 돈을 받는 행위는 똑같은 거니까 돈은 이미 미리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가수금을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의 자본금도 충실해지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또는 뭐 대출 여력도 더 생겨서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가수금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. 가수금도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인을 통한 매매업, 임대업을 할 때 가수금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